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 뉴스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네. 관여는 맞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거 논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뭐 쉽게 비유하자면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교통법규 위반할 의도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니냐, 이런 이런 논리를 보였다는 거 아니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런 겁니다. 네. 이번 원세훈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위터 글 11만 건을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쓴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글이 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판단을 이제 하게 돼,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쓰기 어렵게 되니까 개별 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한 국정원 직원이 일명 그 시발단 활동을 했던 것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었는데 이 직원은 보수가 뭉치지 않으면 다 좌파들에게 빼앗깁니다라는 등의 글을 썼는데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 관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뭐 지난 판결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과도 굉장히 다른 거죠? 이중잣대를 굉장히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많고요. 네. 지난해 광주지법이 인터넷에 한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판결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201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박근혜 후보 지지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던 한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무래도 박근혜만한 사람이 없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유죄 선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이 쓴 것은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또 이번에 원세훈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이범균 판사가 직접 그 판결한 것도 있는데요. 1년 전에 한 야당 시의원이 트위터에 리트위트로 한미 FTA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아웃이라고 쓴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판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 현직 부장판사가 선거법 무죄 판결은 궤변이다 이런 글까지 올렸죠. 네. 네, 원세훈 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판결문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검찰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차분한 편입니다. 윤웅걸 2차장 검사가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할 거고, 다만 그 수사팀 대신 일반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공판부의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중인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리더십 문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상돈 안경환 투톱 체제는 뭐 물 건너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애초에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 두 분을 이제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내정하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영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제 그 저녁에 당내 중진들과 긴급 회동에 나서서 사실상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특히 이상돈 교수는 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이제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상돈 교수의 새정치연합을 영입하려면 이제 당내에서 충분한 좀 설득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중요입니다. 네. 물론 박 원내대표 측은 당내 중진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이제 구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문재인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진들은 처음부터 우려를 표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양쪽의 해명이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당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번 일을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였다면서 원내대표 사퇴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때도 당내에서 좀 공감이 없이 밀어붙여서
지도력에 좀 문제를 보였던 박 원내대표가 이번에도 좀 타격을 입는 모양새인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박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음 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상태고요. 네. 골프를 쳤는데 이번 주에 이제 골프 쳤는데 이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그 골프 그 캐디를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곧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출석 요구서도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 전 의장은 이 지난 목요일에 이제 캐디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면서 어떤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박 전 의장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를 한 거였고 정도를 넘기진 않았다. 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피해 여성은 아주 심각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정도로 강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파간첩 홍씨 사건 후속 보도가 있던데요. 국정원이 미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두고 홍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네. 있어요. 뭐 짜고 네. 치는 구두섭을 뭐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보도인데요. 예. 국정원의 이상한 수사 방식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이제 홍씨 사건은 이제 비공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취재가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좀 취재가 되는 겁니다. 재판 때 국정원이 미리 그 홍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작성할 때 어떻게 답변할지 예상문을 써놓은 다음에 실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건 원래 이제 백지 상태의 종이에다가 그렇죠.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면 그걸 말한 그대로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내려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미리 국정원 조사관들이 답변까지 써놓고 홍 씨를 상대로 신문을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 씨의 원래 입장과 다른 어떤 그 조서가서 진 것도 일부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아예 홍 씨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써 있었습니다. 홍 씨가 이제 간첩의 임무의 하나로서 어떤 탈북자를 납치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 신문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이제 피의자 조서에는 홍 씨가 무슨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조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국정원의 그 영상을 보면 조사 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왜곡이 발견되면서 재판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었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김현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홍 씨를 회유하면서 135일을 독방에 지내게 하면서 압박 수사를 했던 것도 모두 재판장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다 주겠다. 또 고위사 정보원은 한국에서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회유를 하면서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주장,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재판부는 지난주에 홍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잠정 결론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권 논란도 커질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새누리당이 이제 국회 법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을 어찌할 것인지 잠정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교섭단체 협의를 해서 법안의 상정을 본회의에 붙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 몸싸움을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취지로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예. 예,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당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뭐 실제로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야당의 좀 뭐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 그 당시 새누리당도 드라이브를 걸었던 법안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